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범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열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거듭남과 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네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즉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 니고데모가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추례를 당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기에 사람이 드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삼나이까? 질문합니다 이로 보아 우리는 그 당시에 지도자 중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 제목은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되겠는데요. 2절에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 하나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이는 땅에 속한 그로서는 도저히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하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하셨는데 우리의 영을 다시 나게 하는 이 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물은 육적인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주는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적인 물로 우리의 겉 사람, 육신을 씻을 수가 있듯이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물과 같고 이 물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의 영혼이 깨끗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적인 물은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 하신 것입니다. 이물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물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 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여지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거듭남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다. 라고 하셨죠. 썩어질 시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적인 시겠지만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기에 육적인 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시, 곧 영적인 시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씨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제인 이 거듭남과 천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듭남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씨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0 1절에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씨로 다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와서 함께 하시는가?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사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하기를 하나님을 맞이하여 함께 천국에서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거듭남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하였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와 같은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속 사람을 씻어주는 물과 같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소 제목은 하늘의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또한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 하느냐라고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보고 와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듭남과 천국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로 나야 하고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했는데요. 그 씨와 물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서 본 것을 증거해주는 비유하자면 하늘의 씨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땅의 것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는가? 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정통이란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말하는 정통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늘의 것을 보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 참된 정통이었습니다. 반대로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 스스로는 정통이라 자부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통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십니다. 즉,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정통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하늘의 것이야말로 하늘의 씨였으며 그 사람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하여 인천느니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령없이 주심이니라 라고도 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우리를 거듭나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물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늘의 씨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희생되셔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러한 뜻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뜻, 영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는 이제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에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을을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11절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죽은 몸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죽을 몸을 살려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날, 이 땅에 속한 땅의 말이 아닌, 하늘에서 온 자가 증거하는 하늘의 씨,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모든 신앙인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상고하였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본 것을 증거하셨고 그 하늘의 씨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갈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늘에서 본 것을 증거하는 그 하늘의 씨,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거듭나서 함께 주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그 날이 올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져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두가 소망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